안녕하세요 여러분, 부릅니다. 네, 오늘 영상은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달팽이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요, 연체동물이에요. 연체동물인데 동양달팽이라고 지금 특정 지역에서만 서식을 하는데요. 자, 우리나라에서 5cm 이상 되는 달팽이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 저도 안 지 별로 안 됐는데요. 이거를 제가 어떻게 구했냐면요, 충하모니 카페에 탭을 갔다가 우연히 발견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한테 선물로 주었는데 친구들이 나중에 산란도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겸사겸사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.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자, 바로 보러 가시죠. 고! 자, 바로 여러분, 여기에 있는 게 바로 동양달팽이인데요,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. 잠을 자고 있는데 우선 생김새가 어떤지 보여드릴게요. 짠! 자, 이게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다는 거. 자, 근데 저는 이거를 실제로 보고 놀랐어요. 지금 여기 안에 살아있는데요, 지금 이 친구들이 잠을 자고 있네요. 한번 깨워볼까요? 자, 물을 뿌려서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다시 들어갔어. 자, 이렇게 해놓고 좀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. 우선은 생김새를 지금 한, 이 친구는 한 4cm, 3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이 친구들이 많이 크면 5cm 이상까지도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. 짝짓기를 해서 진짜 산란을 꼭 해주길. 근데 이 친구들 말고도 제가 다른 외국에서 보통 식용 달팽이로 지금 유통되고 있는 달팽이인데요, 바로 여기 베가달팽이에요. 베가달팽이인데 와, 진짜 커요. 베가달팽이는 동양달팽이보다 한 1.5배 이상은 큰 것 같아요. 자세히 보시면 약간 그 나루토에 나오는 카츄유 닮았죠? 카츄유. 근데 잘 보면 진짜 귀엽게 생겼어요. 지금 여기 말고도 한 마리가 더 있는데요,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에 동글동글한 게 달팽이 알들이에요. 지금 온 지 별로 안 되는데 알들을 몇십 개를 낳았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키우고 싶으시면 권총하모니 오셨을 때 제가 무료로 나눠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여기는 다른 애인데 이 친구는 잠에서 덜 깼네요. 자, 동양달팽이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봐야겠어요. 오, 제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지금 한 마리가 벌써 나왔는데요, 지금 베가달팽이랑은 다른 색깔이죠. 지금 매우 칙칙한 좀 갈색? 연노랑 색깔인데요, 지금 자세히 보시면요, 지금 몸이 약간 진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좀 독특하게 생겼어요. 매끄럽게 생긴 게 아니라 약간 거칠거칠하게 생겼다고 해야 하나요? 그런 식으로 생겼고요. 지금 이 친구들은 도에 보이시는 곳에 서식을 하는데요, 굉장히 분포 지역이 작아요. 그래서 굉장히 귀한 친구들인데 식용으로 먹기도 한다는데, 이렇게 귀한 친구들을 먹기에는 너무 불쌍하고 개체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요번에 번식을 잘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수도 있고 자연에 풀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요. 자연에서는 풀, 이렇게 자연에 이제 잡초나 이제 낙엽 같은 것도 먹지만 토끼풀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제가 인공적으로 사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추나 그리고 달걀 껍질을 잘게 부숴서 상추, 양상추, 양배추 뭐 이런 채소들을 주면서 사육을 할 예정입니다. 온도는 항상 고온 다습해야 되는데요, 약간 온도가 너무 높으면 안 좋아요. 한 28도 정도로 해야 되고, 그리고 그늘진 곳에 사육을 해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은근히 클 거예요. 여기 손, 진짜 이런 달팽이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게 아무리 봐도 느껴지지 않네요. 자, 산란 시즌이니까 산란하고 이제 새끼들도 태어나고 하면 영상을 한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그럼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할게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.